평양 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2007 대회가 부흥을 넘어 변화로라는 주제로 지난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뜨거운 성룡의 역사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평양 부흥 운동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것으로 국내외 저명한 목회자, 학자, 교수 등 총 20여 명의 유명 강사들이 이번 대회를 이끌었습니다. 8일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영적 기업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가시면 아멘하십시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Let's go, Holy Spirit.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날 성회 순서에도 없었던 회개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사역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많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 왜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 조영기 목사님을 왜 너 비난해? 조영기 목사님을 비난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내가 장로교 대표는 아니지만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저는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또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비난했고 또 좋지 않는 태도로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조 목사님이 계실 때 용서를 한번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조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이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자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소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종님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추한 종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용기 목사 초청 트랜스포메이션 2007 대회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회개와 용서를 하며 화합을 이룬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룬 대중적인 회개 운동이 2007년 1월 서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2007년 서울의 회개 운동은 한국 교회의 교단과 교파의 벽을 허물고 한국의 새로운 부흥 운동의 불씨로 기록될 것입니다.